네, 오늘의 책 화성의 인류학자.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공상과학 소설인가?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조 교수님은 책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뭐 전공이 인지과학이다 보니까 참 재밌게 봤어요. 뭐 꽤 오래전에 봤던 책이기도 한데 그 제목 자체가 뭐랄까 아주 황량한 곳, 사람이 하나 살지 않는 곳에서 인류학자이다.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쩌면 인류학자, 우리 사이에 사는 인류학자는 뭐 정상이다, 비정상이다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볼 텐데 저 멀리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다 같이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애라는 곳이 비정상이 아니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겪고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피력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재밌게 봤습니다. 저는 이제 프로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이제 임상 보고서를 많이 썼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뭐 늑대 인간이랄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많이 붙여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굉장히 푹 빠져서 읽었고 되게 재밌는 부분은 기억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이야기인데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올리버 섹스가 뭐라고 쓰냐면 아마 그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. 사실 이거는 과학은 아닌 듯해요. 네. 그냥 짐작일 텐데 이런 문학적인 짐작들이 오히려 이 책을 읽을 때 좀 윤기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우리야 뭐 우리 분야 KBS